이르랩스. 반갑습니다. 박PD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와이파이 공유기가 아니고요. 두 개의 공유기가 한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팩입니다. 2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 플러스 1. 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공유기를 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이 공유기의 특징은 메시 네트워크가 된다는 점입니다. 메시 네트워크가 되면 어떤 거가 좋냐면요. 요즘 4베이 같은 형식의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기를 집안에 어디에 놔둬도 어디쯤 가면 안방에 있는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베란다나 끝쪽 방 같은 데 가면은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마련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기를 하나 더 사서 안쪽 방이랑 반대편 쪽에 이제 한 개씩 더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인터넷망이라는 게 와이파이를 이쪽에서 잡고 다시 저쪽 가면 저쪽 거 잡고 하기가 귀찮다 보니까 제일 끝쪽 방에서 잡아놓은 와이파이를 가지고 반대편에 갔으면 조금이라도 신호가 남아 있으면 이 네트워크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느려지는데 이 메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은 이 중계기를 두 군데다가 라우터를 설치해 두고 두 쪽에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든 간에 가까이 있는 라우터에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어느 곳에 가든지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사실 메시 그 와이파이를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채널 아주 초창기 이제 두 번째 영상에 보시면 이쪽에 링크가 나갈 건데 그때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아수스의 젠 와이파이 AX6600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제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렉스하면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아수스 같은 경우는 2팩을 사게 되면 거의 이제 700불 이상 7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집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산다고 70만원을 살 수는 없잖아요. 좀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사양은 좀 떨어지지만 집에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메시 와이파이를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가격이요, 저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박스 훼손 제품을 샀는데 박스가 훼손이 전혀 안 되게 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박스 훼손 제품을 사니까 9만원대, 10만원이 되지 않는데 9만원대 메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죠. 자, 그래서 준비한 제품은요, TP-Link에서 나온 데코 M4라는 공유기입니다. 물론 M4라는 공유기 말고 M5라는 약간 조금 더 납작한 제품이 있긴 한데 이거는 한국에서 팔리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살 수는 있으나 가격이나 성능적으로 별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M4 모델인 데코 모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데코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1기가까지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1기가까지를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고요. 1기가 중에서 와이파이로서는 800메가대까지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800메가대 같은 경우도 5G를 사용했을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GHz대를 지원할 때는 아쉽게도 300메가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듀얼밴드를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옵션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이때까지 많이 소개했던 수많은 IoT 장비들 같은 경우는 2.4GHz대를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는 2.4GHz대를 사용을 하면서 5G를 옵셔널하게 쓰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기존에 있던 와이파이가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장비에서 이제 저희가 IoT 장비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대로 놔두고 집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와이파이 장비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공유기를 사용을 할 생각이라서 와이파이가 듀얼로 잡히게 되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미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저희 집에 통신함이 있어요. 통신함에 들어오는 곳에 AP가 하나 달려 있고요. 그 AP에서 각 방으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안방 같은 경우에는 TV가 달려있는데 애플 TV에서 BTV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건 유선으로 해서 IPTV 라인을 살려서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라인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실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BTV에서 공유기를 줬어요. 와이파이 공유기 를 줬는데 그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또 거실에 있는 프로젝터에 연결할 수 있는 BTV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침실방과 사무실방을 저희가 더 사용하는데 그쪽이 끝부분이라서 저희가 기존의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음영 지역이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TP-Link 데코
않고 M4를 이용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방 바로 앞에 있는 그 통신함 쪽에다가 데코 M4를 한 대 놔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 네트워크로 해서 거실에다가 이걸 하나 더 놓게 되면 저는 집에 들어가서 이 M4 네트워크만 사용하게 되면 집에서 편안하게 저희가 5G 정도의 그 속도로 해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야 2.4기가에서 약간 속도가 늦게 나온다는 점도 있지만 이게 이제 06이라고 말하기에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유선 포트를 단 하나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입선 하나, 그리고는 유선 포트 하나. 그래서 저도 여기에 스위칭 허브를 하나 더 사서 여기 포트가 모자라는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TP-Link에서 나온 5포트짜리 기가비트 TLSG105라는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허브를 하나 더 샀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P-Link의 데코 M4 06E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공유기 역할로서 DHCP로 이제 IP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유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공유기는 다른 공유기가 있고요. 거기서 한 포트를 빼가지고 여기 TP-Link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데코가 메시 와이파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유기에서 액세스 포인트만 하나 더 만드는 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해가지고 다른 와이파이 기계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요 TP-Link가 받아가지고 요 데코가 다시 영역을 넓혀주는 형태. 그러니까 선이 공유기에서 연결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던 와이파이를 확장시켜주는 역할만 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P-Link가 정식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으로서요. 3년 동안 무상 보증한다는 스티커가 있고요. 안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지금 제가 2팩이 들어간 세트를 샀기 때문에 두 개의 본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본체는 상당히 좀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볍게 보이는 무게네요. 그리고 어댑터도 두 개를 줍니다. 설명서 하나 주고요. 그리고 랜 케이블도 하나 줍니다. 이게 약간 랜 케이블이 칼국수면처럼 생겨있는 랜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줄에는 어떠한 인쇄가 되어 있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이 카테고리 5, 1을 주는지 카테고리 6를 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랜 케이블 하나. 이게 뭐 기가비트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카테고리 5, 1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댑터 두 개, 본체 두 개, 랜선 하나, 설명서 하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스위칭 허브도 하나 더 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P-Link 이것도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인 것 같고요. 안에 열어보시면 간단하게 박스에 엄청 작은 5개의 포트를 가진 스위칭 허브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어댑터 구멍하고 요걸 분실할까봐 그러는 건지 열쇠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밑에 브라켓 같은 데다가 걸거나 벽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홈이 파져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명서, 인스톨 가이드랑 어댑터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요걸 이제 벽 같은 데 붙여서 고정할 수 있도록 벽이 아니라 발판이네요. 스티커를 붙여서 요걸 붙여가지고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폰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현관 옆에 있는 공간인데 이케아에서 샀는 장을 하나 짜놨습니다. 생뚱맞게 장을 왜 짜놨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 집 통신함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 뒤에 장 뒤쪽을 뚫어놔서 이쪽에다가 나스라든지 통신 장비들을 좀 놓으려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 안에 보시면 패치 패널이 있고 모든 장비에 전원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전원을 하나 더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터넷선이 제일 끝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인이라고 되어 있는 패치 패널에서 들어와서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비어져 있고 4번, 그리고 6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 4번 빼고는 불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4번을 쓰고 있는 게 여기 2번, 여기 2번을 제외하고는 불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2번은 작은 방에 지금 하나 꽂혀있는 거 말고는 다 꽂혀있기 때문에 이쪽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별도의
허브를 달아줄 거예요. 허브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1번이 사무실 방으로 쓰고 있는 저방이고요. 2번이 작은 방, 그리고 3번은 거실 뒤쪽. 거실 뒤쪽은 지금 안 쓰기 때문에 빼놨죠. 그리고 4번이 거실 앞쪽. 거실 앞쪽이기 때문에 거실 앞쪽에 TV가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안방의 뒤쪽. 이쪽도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요. 6번이 안방의 앞쪽. 지금 FTV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가급적으로 지금 여기 모뎀에서 나와있는 선들에서 그 IPTV를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단말기 인터넷 입력 다음에 단말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꽂혀있는데 6번하고 4번, 이 1번, 2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번 작은 방 걸 뽑았으니까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지금 전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이죠? 그래서 전원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멀티탭을 꽂아야 되는데 저는 NAS까지 꽂을 거기 때문에 UPS를 달아줄 겁니다. 근데 UPS가 멀티탭 역할을 같이 하는 UPS를 샀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UPS가 있습니다. UPS가 있고 UPS의 전원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리가 나는데 여기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나는 소리고요. 이거를 조금 꺼주고 배터리 연결을 해서 해야 됩니다. 배터리 연결을 다시 해주고 이걸 다시 꽂아주셔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연결이 잘 됐다는 뜻이죠. 연결이 다 되면 지금 이쪽은 UPS가 되는 멀티탭 공간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정전이 되더라도 조금씩 일정 시간 동안 전기가 공급되는 보트. 그리고 이쪽은 서지 보호가 안 되는 멀티탭입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이제 보호가 필요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결해 줘야 될 게 여기 모뎀에서 나올 공유기를 하나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티피링크 데코 M4 모델입니다. 전원을 넣어주시고 이쪽에 랜선을 꽂아서 자 모뎀에서 랜선을 하나 뽑아서 여기 공유기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새 네트워크 만들기를 해서 M4를 한 다음에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깜빡이기 시작하면 데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위치가 사무실 앞. 사무실방 찾겠습니다. 동쪽 IP이고요. IPTV V랜은 끄기.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선 홈 빨간색 불이 들어오세요. 자, 데코를 찾았다고 나오네요. 인터넷 연결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 인터넷 케이블이 문제가 있네요. 이 케이블이 오류가 있어서 다른 데코 추가. 얘를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데코 추가 할 거고요. 네, 파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하면 데코를 찾았습니다. 메인 침실. 지금 연결했습니다. 연결되고 나면 다시 흰색으로 나오네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해주는 기가 와이파이 6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가 제가 홈 네트워크를 많이 쓰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이 자주 나면서 잘 사용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끝방에선 잘 안 잡히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 신호를 테스트해보고 오늘 새로 설치한 데코의 인터넷 속도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2.4기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1기가짜리 상품을 쓰고 있는데도 다운로드가 59메가, 60메가 정도 GPS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바로 벽 뒤에 있는 안방에 와서 2.4기가대를 측정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 속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25 정도가 보이고요. 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방에서 속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닫고 쓰는 것도 아니고 방문을 거의 안 닫고 쓰고 있는데도 2.4기가 자체가 인터넷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인터넷이 거의 안 됩니다. 중간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들쭉날쭉해서 속도가 좀
그렇긴 하지만 27 정도.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 속도는 상당히 잘 나오네요. 화장실은 문을 닫고 쓰기 때문에 문을 닫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동일하게 문을 닫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가짜리 인터넷을 쓰는데 100메가도 안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를 이제 새로 설치한 와이파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가품이 400메가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오고요. 380으로 나오네요. 업로드도 400 정도. 물론 이제 1기가의 성능을 다 뽑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통신사에서 주는 기본 단말기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사무실 방에서 인터넷이 느려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방, 뭐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300 이상의 속도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와이파이 5라서 일단 문을 닫고 들어오면 조금 이제 느려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72가 나옵니다. 자, 일단 거실에서 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실에서 60을 찍다가 갑자기 300이 넘는 속도를 찍는 이유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메시망에 이제 걸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와이파이 기기에서는 60 정도를 잡다가 두 번째 데코와 연결을 되는 순간 갑자기 속도가 371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방에서의 속도가 185로 좀 줄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 라우터의 위치하고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두 번째 라우터가 첫 번째 라우터의 신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옮길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속도는 185 정도.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안쪽 방의 화장실 안입니다. 안쪽 방 화장실 안도 170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 메시 네트워크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물론 최신의 제품도 아니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도 않고 와이파이 5까지만 지원하는 이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속도도 1기가비트까지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와이파이로서는 최대 800메가대밖에 지원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기가비트를 막 이렇게 와이파이로까지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도 있어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한 와이파이 거의 공유기 한 대 값으로 두 대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메시 네트워크로 집에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이러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제품의 장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트 수가 모자란 것들은 추가적인 스위칭 허브를 사용해서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바피디의 바비됩니다. 감사합니다.